시공 주니어 출판 어디에 있을까? 이재희 글 그림. 오늘 아침 글짓기상으로 연필을 받았다. 입학식 때 엄마도 연필을 사주셨는데 매일 아침 곱게 깎아주셨던 연필인데 그 연필 어디에 있을까? 둥둥. 어? 필통이 사라졌다. 생일에 아빠가 사준 내 빨간색 필통. 잃어버릴까봐 조심조심 가방 속에 넣고 다녔는데 내 필통 어디에 있을까? 민주가 목걸이를 선물로 줬다. 동글동글 반짝이는 목걸이가 마음에 든다. 짝꿍 혜인이와도 목걸이를 나눠 걸었는데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목걸이 어디에 있을까? 뽀르르 뽀르르. 빨, 주, 노, 초, 파, 남, 보. 알록달록 크레파스. 난 보라색이 가장 좋다. 우리 가족이 이사갈 새 집도 보라색으로 칠해야지. 우리 집을 그릴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. 어? 그런데 빨간색 크레파스가 안 보이네. 내 빨간색 크레파스 어디에 있을까? 슥슥슥. 학예회 시간에 신나게 탬버림을 흔들었다. 유치원 발표 때도 탬버린을 연주했었는데 찰찰찰 소리가 좋아 매일 손에 들고 다녔는데 내 손 안에 쏙 들어오던 작은 탬버린. 그 탬버린은 어디에 있을까? 통통통. 주안이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다.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시원했다. 나도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었는데 언니랑 공원에서 해 저물 때까지 탔었는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는 어디에 있을까? 스르륵 스르륵. 오늘 아침 우산 챙기는 걸 깜빡했다.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분홍색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신발장에 넣어둔 분홍색 우산이 언젠가부터 안 보인다. 내 분홍색 우산 어디 있을까? 토도독 톡톡. 빨간색 필통, 분홍색 우산, 목걸이 어디에 있는 걸까? 모두 어딘가에 잘 있겠지?